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오영호 원장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MRI를 촬영했는데 뭐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계속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릎이 더 심하게 아프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잘 안 굽혀진다든지 하는 증상을 보이시는데요. 이는 추간공 쪽의 병변인 후회측 디스크 탈출증 혹은 추간공 협착증을 제대로 진단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간공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후회측 디스크 및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간공은 척추의 두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공간을 말하는데요. 척추는 인간의 뼈 구조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두뇌와 신경체계의 연결을 제공하고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와 같은 조직이 충격을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추간공 협착증은 추간공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서 통증이나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회측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조직이 추간공을 벗어나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 역시 통증과 관련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질환은 보존적 치료의 반응이 중심관 쪽보다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다른 저자들도 후회측 디스크 탈출증의 비수술적 치료 성공률이 10% 미만이라는 보고도 하였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저자들이 10% 미만의 성공률을 보고하여서 대부분 수술적 치료로 넘어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극외측에 있는 추간반 탈출증은 신경근 압박 시에 후방신경절 도살루트 강글리온을 직접 자극하고 추간공 내에 고정된 신경근이 압박되어서 극심한 통증과 보행장애 혹은 똑바로 눕지 못하게 되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급성기에 극심한 통증이 선행하고 이후에 보행에 영향을 주는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퇴사두근과 전방경골근까지 마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기존의 척추관 내 추간반 탈출증 혹은 중심관 협착증보다 수술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추간공 병변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후방유압술 및 고정술로 대부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에 대한 관심과 진단이 더 발전하면서 외측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미세수술 혹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이 비교적 비침습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간판을 조작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술적 절차는 작은 절개나 경피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서 회복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게 됩니다. 극외측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이 척추뼈의 한쪽 측면으로 이탈하여서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통증, 저림, 근력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보통 비교적 심한 증상을 보이거나 보수적으로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 다만 모든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환자의 증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